자, 채연이는 뭐 배운 것 같아요? 1회 5부에서. M하고 N이 내는 소리를 배웠어요. M하고 N. 그래서 P도 있고요. 오케이. 근데 틀린 게좀 많아요. 시험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오케이. 자, 그러면 점검해 보겠습니다. 복화는 우리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좋습니까? 이런 것도 익혀야 돼요. 그래서 그물은 뭐예요? net. 어떻게 써요? 그렇죠. net죠. net. 오케이. 그러면 이가 무슨 소리네요? 에 소리. 뭐 중에?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배웠죠?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뭔데? 이, 에, 어 중에 뭐가 되고 있다? 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른, 문. 그렇죠. 문은 어떻게 써요? 그렇죠. 오가 무슨 소리네요? 우대죠. 그렇죠. 문. 다, 네트도 그렇고, 문도 그렇고, 다 어떤 것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이름씨라고 합니다. Moon. 오케이. 계속해서 펜은 펜이죠. 쓰는 법 PEN. 그렇죠. 이가 에 되고 있죠. 이, 에, 어 중에 에 되고 있고요. 오케이. Pen. 계속해서 우유는 일단 소리부터 milk 쓰는 법. 그렇죠. 여기까지 무슨 소리예요? 미어무크 됐죠. 마찬가지 어떤 것의 이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름씁니다. 그물이라는 것, 다리라는 것, 펜이라는 것, 우유라는 것. 오케이. 뭐뭐라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뭐라고 무슨 씨라고 한다? 이름씨 어떤 것. 오케이. 메이크업 Milk. 계속해서 목은 넥. 목은 넥, 넥 어떻게 써요? N, E. 그렇죠. 자, 시험에는 데스크를 써서 틀렸어. 그렇습니까? 데스크가 아니고 넥이에요, 넥. 그렇습니까? 오케이. 다음번엔 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목넥이야, 목넥.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녀석. Neck. 오케이. 코는 뭐죠? nose 어떻게 쓰죠? 그렇죠. 그럼 이 오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오우, 내 이름을 불러줘. 오우 됐어. nose. 왜냐하면 얘가 소리 안 내서 심심해서. 그렇습니까?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Nose. nose 봤고요. 다음 녀석은 문어네요. 문어는 일단 소리부터 내줘야죠. octopus. 그렇죠? 쓰는 법. 옥토퍼스. 씨가 스크 중에 크. 그럼 악터. 어떤 사람들은 옥토퍼스 하는 사람들이 있어. 옥토퍼스. 옥토퍼스 아니고 영어 말하면 악터퍼스. 악터. 그럼 헤이, 악터퍼스도 틀렸죠? 네, 다음번에 틀리지 않게 해주세요. 옥토퍼스. 그렇죠? Octopus. 네, 여기까지 무슨 소리라고요? 악. 이렇게. 악터.
아크트어, 악터. 그 다음에 얘는 터스. 오케이. 그래서 오는 네 가지 소리. 그리고 오우, 오, 아, 어. 오가 네 가지 소리. 오, 오, 아, 어. 여기 아 됐고요. 여기 어 됐어요. 여기 세게 소리 내니까 힘센 소리. 두 번째 대표 소리 아 여기 힘 빠졌으니까 어. 그 다음에 유는 유가 가진 세 가지 소리. 그렇지 유, 우, 어 중에서 뭐 됐어요? 어 됐죠. 힘 빠져서 얘만 힘센 소리 됐고요. 나머지 애들은 힘 빠져서 옥토퍼스. 그래서 옥토퍼스라고 읽는 거예요. 옥토퍼스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옥토퍼스. 얘를 세게 옥토퍼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영어는 세게 소리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는. 옥토퍼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타조는 소리. 선생님이 소리를 글자로 바꾸는 훈련을 하라고 그랬죠. 그게 중요하다 했어요. 소리. 아스트리치. 아스트리치. 그럼 뭐? 자, 그래서 단어를, 이거를, 악터푸스를 외우는데, O, C, T, O, P, U, S,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악, 소리 날수 있는 녀석을 쓰고, 터, 소리 날수 있는 녀석, 퍼스, 소리 날수 있는 녀석, 이렇게 읽어야지, O, C, T, O, P, U, S, 이렇게 하고는 안 돼요. 마찬가지, 타조, 아스트리치죠, 아스트리치. 아스, 트, 리. 여과의 소리가 아스트리입니다. 아스트리, 아스트리, 아스트리. 그 다음 뭘까요? CH가 취 소리 됐겠죠. 그래서 여과의 소리가 아스트. 얘가 리치죠. 리치. R이 리를 대고 I가 E 돼서 리. 그 다음에 CH가 취. 그래서 아스트리치라고. OSTRICH. 절대 안 외워집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외울래요? 아스트, 아스트, 리, 취, 아스트리치. 아스트리치. 계속해서 냄비 단지는 뭐예요? 팟, 포테드. 오케이, 어떻게 쓰죠? 오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아, 되겠죠. 뭐 중에? 오, 오, 아, 어 중에. 아, 되겠죠. 팟. 계속해서, 엄마는, 맘. 쉽죠? 쓰는 법. 그렇죠. 오가 뭐 되고 있어요? 아, 되고 있죠. 오가 아 되는데 많이 모아놨네요. 오케이. Mom. 그 다음, 돼지는, pig. 피그도 쉽죠? 쓰는 법. P-I-G. 아이가 뭐 중에 뭐 됐어요? 뭐 중에? 그렇죠. I. 영어 갖고 있는 말이야? I. E. 어. 이거야? 알파벳이 됐네. E. 어. 중에서. 어. E 됐죠. E. P. 피그. 오케이, 계속해서 오믈렛은 외래어니까 오믈렛이죠. 오믈렛. 오믈렛 좋아해요? Do you like 오믈렛? I like it too. 오케이, 오믈렛 어떻게 쓰면 되나요? O M E L E. 다 왔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멜렛, 오멜리트, 오멜렛. 옴렛. 오케이 그래서 오가 오 됐고요. 멜 됐습니다. 오멜, 오멜리트.
이가 두번 있는데 각각 다른 소리 내고 오멜레트가 아니고 오믈렛. 그러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지 보니까 좀 길다 싶으면 다안 썼어 있는 문. 그리고 넥은 이렇게 써서 틀렸고. 오케이. 긴 단어들도 아 옆에 이거 보여요. 중학교 때 배워야 될 거. 프레젠테이션 이런 거야. 프레젠테이션. 사이콜로지. 중학교 때는 이런 단어들도 읽고 쓸수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채연이가 5학년이니까 5학년에 5학년다운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계속해서 집에서 쓰기 연습을 하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긴 단어들 OCTOPUS 이렇게 읽지 말고요. 그렇게 읽히지 말고요. 악, 터, 퍼스 이렇게 한꺼번에 읽으세요. 소리별로 끊어서 악, 터, 퍼스. 그 다음에 오스트리치 어떻게 쓰더라? 손가락을 이렇게 써보면서 S 트리 아이고 트리 치였죠 오스트리치 오 멜렛 넥 이런 것들 익히는 쓰고 읽고 쓰고 하는 것도 익혀야 됩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